여기 나주 농협 청년 실업센터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가 있고요. 모니터 4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모니터 NDS 공사 3개 써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면 저희 이제 MVR은 여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MVR 이 모델로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세대가 이렇게 구성, 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2.168.21. 네. IDMIN. 아이디는 어드민의 어드민입니다. 아이씨. 예, 처음에 IP를 바꿀 때는 네트워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요거를 이제 뭐 1.21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디폴트 IP는 192.168.1.168입니다. 그걸로 치고 해서 21로 바꾼 상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HDMI 메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메인에서 바꿔야 될 항목이 비트레이트, 2000 비트레이트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그거는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이 맞는데 그 RTSP 그 이네이블 요거 예, 요 부분은 디세이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이네이블 시켜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 UDP 모드는 그대로 UDP, 예, 그건 디폴트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바꿀 건 없죠. 어플라이 한번 하시고 이 설정을 먹이려면 석세스 한 다음에 리부팅 시스템에서 리부트 한번 해주시면 이제 요 설정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NTS21을 잡은 거를 이제 MVR로 붙이는 과정입니다. 예, 카메라에서 예, 자세히 들어가셔서 홈피프 검색하시면 좀 전에 붙인 21이 나옵니다. 추가하시고 예, 모델은 홈피프고 포트 7070 어드민의 빌보너 어드민입니다. 그리고 UDP 유니캐스트 RTP로 바꾸시고 연결선비 검사하시면 비디오건 뜨고 확인. 예. 좀 전에 붙인 거를 1번 채널에 우선 연결을 적용을 시킬 겁니다. 지금 아마 영상은 뿌려지진 않을 거고요. 요렇게 파랗게 나오고요. 지금 NTS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HDMI 포트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반 PC를 HDMI 인을 들어가고 아웃을 PC 모니터로 빼주시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모니터 레이아웃을 구성할 겁니다. 여기는 모니터 레이아웃을 세 군데로 짤 겁니다. 일단 제거하고, 그리고 추가를 복제를 해버릴까? 복제를 해버리자. 복제. 그러면 요거는 다 만들고 나서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거, 16명 있는 거 할 겁니다. 로비. 두 번째는 로비.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눌러. 그 모니터 4개 있는 거. 공간 2.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이렇게 나눠질 텐데. 모니터 레이아웃은 세 개입니다. 회복 공간에도 두 번째도 하나, 둘. 컨트롤 누르면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문자. 그래서 확인. 이제 한번 확인하고. 제가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영상도 뿌려지지만 네네. 뭐 이렇게 문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성이 있어요. 저쪽도 마찬가지. 위치도 올렸다. 예, 올렸다 내렸다 하고 글자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예, 지금은 뭐 영상 뿌릴 게 없어서 일단 문자로만 지금 일단 테스팅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
요 옆에 보시면 이제 프리셋 저장이라고 해서 로비 발열 포스터, 로비 방문자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지금은 들어온 영상이 없어서 일단 요거를 이제 원클릭해서 실적으로 나오는 걸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임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프리셋 저장해 놓은 걸 원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미리 짜는 거죠. 이건 프리셋 저장으로 넘긴 거고. 한번 설명만 해주세요. 이거를 로비를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 프리셋은 각자 여기 로비 회복 공간 여기에 전부 다 표시는 되는데 그거마다 회복 공간에 하려면은 이제 프리셋으로 지금 상태를 프리셋으로 저장 협업 공간 1/ 문자 지금 제가 문자를 할 거고 이걸 갖다가 문자만 저장 그러면 협업 공간 문자가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프리셋이 이렇게 하나씩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협업 공간에다가 저거 영상 띄우고 이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는 이거 영상 띄우고 저기는 이거 영상 띄우고 이런 식으로 꾸며 놓는 거죠. 문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